고생하셨습니다. 아, 이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 됐나요? 내려가도 되나요? 예, 저희 음성 준비되면. 됐습니다. 오케이, 고! 고고! 네, 립 안 하고 보도. 오케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주랑 별로 안 친해. 립을 안 하니까 어차피. 와. 끝났네. 나 고등학교 때 머리야. 아, 진짜요? 완전 이렇게 주변 살짝 둘러봐도 되고 뭔가 약간 네, 네, 네 주변에 사람들 중에 혼자 있는 느낌입니다. 자연스럽게 멀리서 네, 멀리서 네, 멀리서 향기 왔다가 제일 멀고 이쪽에 넘어 이쪽에만 있어서 그쪽으로 다가오면 넘어가 립 없이요? 네 예요. 죄송해요. 죄송한데 저 이번에 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컷 괜찮아요? 자, 자 이제 잠깐 사진 찍을까요? 철판 깔아야 돼. 철판 깔아야 돼. 철판 깔면 되게 빨라지. 저거 안 말라도 다 할까요? 아니 여기서 줘요? 약간 아니 방역도 말고 살짝 수로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잘 찍어주세요. 뭐 뒷모습이지 다 상관없거든요. 요렇게 넣었다 그럼 요렇게 저거 라이트 더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또 더 자연스러우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무가 한 7-8학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안무가 없으니까 살짝 뻘쭉. 네,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리스닝용입니다. 이거 하나 줘. 안 돼. 찍지 마. 느낌이 되게. 와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 입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야 입고 나서. 야 이거 이코타로 묶겠냐고? 야 이거 이 코터로 바뀌었어. 똥손이네. 하나 제가 카메라 볼게요 하면 카메라 이렇게 바라보는 거 하나로 이게 좋아 이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해요. 좋아요 이거 맞지?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선생님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동! 아, 배우님들 끝나신 거예요?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거 도와드릴 거 뭐. 와! 똥손이다, 똥손. 이제 이태원에서 파주로 이동합니다. 도레미솔, 뭐가 빠졌지? 패치! 난 네 편이야. 하지우스! 하지우스! 여기 커피숍 이름이 되게 공격적이다. 커피숍 이름이 되게 공격적이야. 저거 뭐야? 테이큰 버전으로. I know what you want. 옛날 스타일. 오. 아, 사진이 아니었구나. 영상이죠. 안 찍어? 네. 난 네 편이야. 완전 옛날 스타일. 아, 그래.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내 얼굴 인식이거든요. 어쨌건 네. 내 얼굴 인식을 못해. 진짜 안 열려. 잠깐만. 어! 진짜 머리 나와. 머리. 이거. 얼굴 인식을 못해. 잠금 해제가 안 돼. 아이폰은 진짜 생활용으로 하자마자 다 알아보는 거 안 열려. 이게 왜 안 열려? 열렸다, 열렸다. 아, 아 그 일종이었구나. 한 번에 못할 수 있어. 오. 운전면허학원 안 다니고. 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회면 같아. 아, 차가리 됐어. 자, 이동하시죠. 아,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해외 로케 와 있거든요. 네, 여기 애리조나. 아, 여기 지금 애리조나 주가 아니고요. 애리조나 파주. 애리조 파주. 가서 갈아입을게요. 네. 내려오세요.
에리저 파주에 오신 여러분 환영. 에리저 파주. 우리는 인연이야. 이거 잘해줘. 가수가 폐활량이지. 폐활량도 이렇게 있어야지 붙지. 가수가 폐활량이지. 찰떡아 있어 먹고 싶다. 대령도 안 쓰는 거야? 이거 전신 사진 하나 찍고 될 거겠지. 안 찍까요? 네. 미국이 되게 한국이랑 대기실이 컨디션 비슷하게 돼 있다. 비행기 표 끊었어? 언제 한국 언제 들어가는 거야? 미장이에요. 좀 쉬다 가고 싶다. 나이아가라도 한번 갔다. 캐나다 쪽에서 보는 쪽하고 또 미국 쪽에서 보는 쪽하고 다르단 말이야. 몇 시에요? 지금 9시 반이요. 9시 반? 네. 9시 반이면 9시 반이 끝나면 10시에 비행기 타면 한국 가면 한국 가면 한 11시쯤 도착하겠는데? 오 초음속 스트레스 좀 타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곡 작업을 지금 너무 많은 것들 계속 한 두어 달 한두 달 사이 두 달 사이 하니까 막 가사가 지금 오버랩이 잘 최근에 독서량도 상당했다는 가사 쓰시나 어 책을 너무 멀리하고 사나 봐. 단어에 막혀. 왜냐면 인터넷은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활동하는 곡이 아니다 보니까 안무를 안 짰거든. 됐어요? 다음 돼요? 예. 연습해봐요. 살살 어떻게 편차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많이 쳐. 이렇게 하고 오케이. 네. 격하게 해도 돼요? 네. 절차하게 아니요. 격하게 하셔도 돼요. 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격하게. 제목을 아직 안 정했는데 제목을 니 편이어로 해야 되나? 니 편이어로 해야겠지? 아니면 찐이야 후속으로 편이야 어때? 어. 찍자! 찍자! 자, 제목 오늘 정확해. 제목 니 편이야. 편이야로 하려 될게요. 아, 편육이 또 생각나고. 니 편이야. 편이야. 김편이야 뮤직비디오. 즐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편안한 라이브송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내가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 팬들이 나한테 하는 또 메시지도 같이 마무리 노래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무심히 이끌어요. 항상 우리 서로의 편이야. 네 편이야. Thank you. 난 네 편이야.